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배워봅시다 강간 중국어 MC 고민선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윤진입니다. 네, 오늘은 여덟 번째 시간인데요. 먼저 정강이의 주요 다섯 문장 복습 먼저 할게요. 전부 20만 원입니다. 이공 20만 한비. 10만 원 받았습니다. 쇼닝 10만 한비. 20% 할인했습니다. 다빠졌어. 이것이 요즘 유행하고 있습니다. 저거 최근很流行. 여러 가지 색깔이 있습니다. 各种颜色都有. 이렇게 복습까지 맞춰보았고요. 여러분들, 배움서 관광 중국어가 매일을 거듭할수록 제주 상인분들에게 화제가 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저희는 여러분들의 호응에 보답하며 판매에 용이한 문장들을 중심으로 차근차근 알려드릴게요. 교재가 있으신 분들은 함께 공부하시면 관광 중국어를 200배로 활용할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고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일곱 번째 학습 시작하겠습니다. 자, 먼저 오늘의 단어 만나볼 시간이죠. 화면으로 만나 보시죠. 瘦年轻人欢迎店最便宜这是最新商品预算大概多少还要别的瘦年轻人欢迎店最便宜这是最新商品预算大概多少还要别的 오늘의 단어 만나보셨는데요. 자, 단어를 조금 더 잘 외우는 노하우를 알려드리자면요. 나만의 단어 암기 카드를 만들어서 적으면서 큰 소리로 따라해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그럼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복습할게요. 네, 지금 시작합니다. 봤다 쇼 젊은이 年轻人欢迎상점 가게 店가장 最싸다 便宜이것 这이다 是最新商品预算大概얼마多少또더还
필요하다. 要, 要. 다른 것. 别的, 别的. 자, 단어 복습까지 맞춰보았고요. 자, 이제 오늘의 주요 문장 학습 시작할 텐데요. 자, 꼭 함께 따라 읽어보세요. 자,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很受年轻人的欢迎. 很受年轻人的欢迎. 我们店是最便宜的. 我们店是最便宜的. 这是最新商品. 这是最新商品. 预算大概多少? 预算大概多少? 还要别的吗? 还要别的吗? 이렇게 문장 먼저 만나보았고요. 자, 오늘도 판매를 위한 실용적인 관광중국어 강의 시작해 볼 텐데요. 이번 문장들에서는요, 고객님들의 소비 욕구를 불러일으키는 멘트들로 구성되어 있다는 점 염두해 주시고요. 자, 지금부터 시작해 볼게요. 첫 번째 문장입니다. 판매를 하시다 보면 유행을 이끌어가는 젊은 사람들의 안목이 참 중요하다는 걸 아실 텐데요. 고객들이 상품을 추천하면서 젊은 사람들이 아주 좋아합니다 라고 말씀하시면 참 좋겠죠. 很受年轻人的欢迎. 함께 해보실까요? 很受年轻人的欢迎. 구체적인 문장인 만큼 좀 길다 싶을 수도 있겠지만요. 천천히 따라서 소리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여러분들도 따라해 보세요. 很受年轻人的欢迎. 네, 두 번째 문장인데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소비자들의 소비 욕구를 불러일으키기 위해서는 가격 면에서 만족시켜드리는 게 참 중요할 것 같은데요. 고객들이 만족할 만한 가격으로 판매할 수 있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방법인데요. 우리 가게가 가장 쌉니다. 我们店是最便宜的. 함께 해보실까요? 我们店是最便宜的. 여러분들도 함께 따라해보세요. 我们店是最便宜的. 다음 세 번째 문장입니다. 여러분들이 판매하실 때 고객들이 가장 많이 찾는 상품은 바로 신상 아이템들인데요. 상품을 추천해주면서 말씀해보세요. 이것은 최신 상품입니다. 这是最新商品. 따라해보시겠어요? 这是最新商品. 여러분들도 따라해보세요. 这是最新商品. 중국인 관광객들이 여행을 오셔서 쇼핑을 하실 때 예산을 고려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상품을 안내하실 때 관광객들에게 먼저 예산을 물어보신다면 고객들도 훨씬 수월하게 구매할 수 있고 여러분들도 추천하는 범위를 좁힐 수 있겠죠. 그래서 준비한 표현입니다. 예산은 어느 정도로 생각하십니까? 预算大概多少? 한번 해보실까요? 预算大概多少? 여러분들도 따라해보세요. 预算大概多少? 그리고 마지막 문장입니다. 상품의 추천과 안내를 해드린 뒤 여러분들이 계산 전에 많이 건네는 말씀이실 텐데요. 다른 필요한 것이 있으십니까? 还要别的吗? 함께 해보실까요? 还要别的吗? 여러분들도 따라해보세요. 还要别的吗? 이렇게 총 다섯 문장 모두 배워보셨고요. 한 번 더 처음부터 짚어보는 시간 가져볼게요. 첫 번째 문장이었죠. 젊은 사람들이 아주 좋아합니다. 어떻게 말해야 할까요? 很受年轻人的欢迎. 很受年轻人的欢迎. 두 번째, 우리 가게가 가장 쌉니다. 어떻게 말해야 할까요? 我们店是最便宜的. 我们店是最便宜的. 다음은 이것은 최신 상품입니다. 말해 볼까요? 这是最新商品. 这是最新商品. 다음, 예산은 어느 정도로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말할까요? 预算大概多少? 预算大概多少? 다음은 다른 필요한 것이 있으십니까? 말해 볼게요. 还要别的吗? 还要别的吗?
네, 이렇게 오늘도 판매에 유용한 문장들 함께 배워보셨는데요. 자, 이제 직접 판매하시는 상인분들을 만나서 배워보고 복습해보는 시간 가져볼게요. 자, 모두 함께 배워봅시다. 안녕하세요. 관광 중국어의 실전 정복! 오늘도 변함없이 이곳 쇼핑의 1번지, 제주 쇼핑의 중심이라고 할수 있는 제주 중앙지하상가에 나와 있습니다. 소녀시대의 멤버라고 할수 있을 정도로 또 아주 뛰어난 미모를 겸비한 우리 고쌤과 함께 이곳에 왔는데요. 안녕하세요, 고쌤. 안녕하세요. 그래도 저희를 찾아주신 분이 계시다고 해서 저희가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네, 먼저 본인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네, 저는 그 지하상가 내에서 액세서리점에서 네. 근무하고 있는 재미라고 합니다. 성함이 재미? 네. 와, 재밌다! 아니, 그런데 여기 와보니까 악세사리 가게 맞죠, 여기? 네, 야, 가방도 맞습니다. 팔고, 신발도 팔고. 신발은 없어요. 아, 네. 그렇군요. 이것저것 많이 파네요. 이게 팔팔찌 이런 거 많이 팔고 있는데. 근데 저희를 찾아주신 이유가 어떻게 아, 되나요? 네. 요새 지하상가에서 중국인 손님들 너무 많아서, 그리고 너무 싸게 해달라고 해서, 아, 그것을 그렇군요. 조금 더 네. 방지하기 위해서, 네. 그래서 중국어를 배우고 싶어서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군요. 네. 우리의 고객. 우리 중국 고객분들이 많이 오시긴 하는데, 네. 나름대로 또이 가격 흥정에 또 어려움이 또 계시고, 그런 부분에서 또 저희들이 꼭 도움이 됐으면 좋겠는데, 자, 네. 그래서 100% 만족시킬 수 있는 정보를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제가 가르쳐드릴 건 아니고, 옆에 계신 우리 선생님. 자, 함께 불러볼까요? 도와줘요! 고쌤! 네, 오늘도 역시 다섯 문장 알려드리도록 할 텐데요. 자, 액세서리를 판매하시다 보면요, 유행에 민감하잖아요. 그렇죠. 네, 젊은 사람들이 아주 좋아합니다라는 표현부터 배워보도록 할게요. 자, 很受年轻人的欢迎. 따라해 보실까요? 很受年轻人的欢迎. 문장이 조금 길어서 좀 네, 힘드시죠? 조금 그거. 나눠서 내보도록 할게요. 很受年轻人的欢迎. 네, 나눠서 하니까 조금 더 훨씬 더 잘하시는 것 같아요. 자, 그럼 문장으로 다시 한번 해볼게요. 很受年轻人的欢迎. 很受年轻人的欢迎. 네, 잘하셨어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문장인데요. 아무래도 지하상가에 동종업계가 굉장히 많기 맞아요. 때문에요. 가격 경쟁 또한 중요할 텐데요. 자, 便宜, 싸다라는 표현을 넣어서 문장을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우리 가게가 가장 쌉니다. 我们店是最便宜的. 따라해 보실까요? 我们店是最便宜的. 자, 最便宜的. 最便宜的. 最便宜가 가장 싸다란 표현이니까요. 강조해서 말하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다시 한 번만 연습해 볼게요. 我们店是最便宜的. 我们店是最便宜的. 아, 그렇군요. 그럼 예를 들어 이 가방이 저쪽 가게도 팔고 요쪽 가게도 파는데 에이, 저쪽 가게가 더싼거 아니에요, 이거? 사장님? 아니에요. 我们店是最便宜的. 네, 잘하셨어요. 이거 계산해 주세요. 네, 자, 다음 문장 볼까요? 네, 세 번째 문장입니다. 고객님들이 물건을 보고 계실 때요. 자, 이것은 최신 상품입니다라고 말해 주시면 더 좋겠죠. 자, 문장 배워볼게요. 这是最新商品. 这是最新商品. 商品. 여기서 商 발음은 혀를 약간 말아서 발음하셔야 돼요. 네, 다시 한번 해볼게요. 商品. 商品. 네, 잘하셨어요. 자, 문장으로 한번 가볼까요? 这是最新商品. 这是最新商品. 아, 그렇군요. 그럼 예를 들어, 아, 이거 사장님, 이거 작년에 나온 거 아니에요? 이거 올해 초에 아니죠. 나온 거 아니에요? 이거? 这是最新商品. 어허, 계산해 주세요. 그렇군요. 자, 다음 문장입니다. 네, 다음은요, 고객님들이 물건을 고르신 다음에요. 물건 가격을 고민하고 계실 때 저희가 쓸수 있는 표현이에요. 예산은 어느 정도로 생각하십니까? 预算大概多少? 따라해 보실까요? 预算大概多少? 오늘 문장이 좀 길죠? 마찬가지 나눠서 볼게요. 预算. 预算大概. 大概多少?多少? 네, 문장으로 가볼게요. 预算大概多少? 预算大概多少? 네, 잘하셨고요. 자, 마지막 다섯 번째 문장인데요. 고객님들이 계산을 하시러 오셨을 때 사장님이 마지막으로 건네실 수 있는 질문일 것 같아요. 자, 다른 필요한 것이 있으십니까? 还要别的吗?还要别的吗?
자, 한 번 더 따라해 볼게요. 하이야오 비에더마. 하이야오 비에더마. 네, 이렇게 오늘의 총 다섯 문장 배워보셨습니다. 네, 이렇게 다섯 문장 짧은 시간 배워보셨는데 어떠셨나요? 네, 네, 저한테는 너무나도 큰 도움이 되었고요. 네, 앞으로도 더 많이 네, 공부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군요, 그렇군요. 네. 이 배우신 거 잘 습득하셔서 또 매출 성장이 좀 많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언제 어디서나 쉽게 여러분들의 궁금증을 해결해드리는 관광 중국어 실전 정보, 저희는 다음 주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짠짠! 배워보소 관광 중국어의 실전 정보. 네, 잘 봤고요. 방금까지 배운 다섯 문장들 하나하나씩 응용 표현 학습 시작해 볼게요. 먼저 첫 번째 문장. 젊은 사람들이 아주 좋아합니다. 很受年轻人的欢迎. 이 문장에서요. 受欢迎. 受는 받다라는 뜻이고요. 환영은 환영하다라는 뜻으로 환영을 받다라고 쓰실 수 있겠죠. 그래서 환영을 받다, 즉 인기가 많다라는 이야기가 됩니다. 오늘 배운 문장에서 대상만 바꿔주시면 표현 적용에 쉽습니다. 대상을 여성인 니런으로 바꾸고 상품이라는 뜻의 샹핀을 넣어서 이 상품은 여성들에게 인기가 아주 많습니다. 저거 샹핀, 헌쇼 니런더 화닝 함께 해보실까요? 저거 샹핀, 헌쇼 니런더 화닝 여러분들도 따라해보세요. 这个商品很受女人的欢迎。这个商品很受女人的欢迎。 우리 가게가 가장 쌉니다. 我们店是最便宜的。 이 문장에서요, 我们店은 우리 가게라는 뜻인데요. 다양한 회화 표현 알아볼게요. 我们은 우리라는 뜻인데요. 가게인 店은 이곳이라는 뜻의 절로 바꿔서도 활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我们这儿이라고 하시면 우리가 있는 곳, 가게라는 의미로도 쓸 수 있겠죠? 문장으로 응용해 볼게요. 환전이라는 환전, 할 수 있다라는 거의를 함께 써서 우리 가게에서 환전할 수 있습니다. 我们这儿可以换钱 함께 해보실까요? 我们这儿可以换钱 여러분들도 따라해 보세요. 我们这儿可以换钱。我们这儿可以换钱。 다음은 이것은 최신 상품입니다. 这是最新商品. 이 문장에서요, 最新商品은요, 최신 상품이라는 뜻인데요. 다양한 활용 방법 알려드릴게요. 그동안 할인, 세일과 관련된 단어들을 많이 배우셨는데요. 할인가란 뜻의 저지아, 특가라는 뜻의 터지아. 를 활용해서 문장을 만들어 볼게요. 이것은 할인 상품입니다. 这是特价商品. 이것은 특가 상품입니다. 这是特价商品. 함께 해보실까요? 这是特价商品. 这是折价商品. 여러분들도 따라해 보세요. 这是特价商品. 这是特价商品. 这是折价产品. 이어서 다음 문장은요. 예산은 어느 정도 생각하십니까? 위수안大概多少? 이 문장에서 대략이란 뜻의 大概로 활용할 수 있는 문장 표현 알려드릴게요. 大概는 보통 시간이나 숫자 앞에 쓰여서 대략 몇 시, 대략 몇 개인지를 의미하는데요. 저녁이란 뜻의 완샹과 6시라는 리오디엔 그리고 출발하다 출발을 넣어서 우린 대략 저녁 6시쯤 출발할 겁니다. 我们大概晚上六点出发 함께 해보실까요? 我们大概晚上六点出发 여러분도 따라해보세요. 我们大概晚上六点出发 我们大概晚上六点出发. 네, 계속해서 예산은 어느 정도 생각하십니까? 위수안大概多少? 자, 多少를 알아볼 텐데요. 여기서 多少는 숫자와 관련된 모든 표현에 사용 가능한 수를 물어보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돈이라는 뜻에 钱을 넣어서 多少钱이라고 하시면 얼마입니까? 라는 표현인데요.
굉장히 많이 쓰이면서도 기본적인 문장이기 때문에 꼭 외우시는 게 좋겠죠? 多少钱? 함께 해보실까요? 多少钱? 여러분들도 따라해보세요. 多少钱? 多少钱? 그리고 多少는 모든 수와 관련된 표현에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전화번호를 물어볼 때도 용이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전화, 电话, 번호, 号码를 써서 전화번호가 어떻게 됩니까? 电话号码多少? 함께 해보실까요? 电话号码多少? 여러분들도 함께 따라해보세요. 电话号码多少? 电话号码多少? 네, 이제 마지막 문장이죠. 자, 다른 필요한 것이 있으십니까? 还有别的吗? 응용 표현 배워볼게요. 别的는 다른 것이라는 뜻인데요. 别的의 물건이라는 동시를 쓰면 다른 물건, 别的 동시. 그리고 색깔이라는 단어 기억하시나요? 颜色를 써서 다른 색깔, 别的颜色. 그리고 종류라는 뜻의 종类를 써서 다른 종류, 别的种类. 정말 많이 활용이 가능하겠죠? 别的东西, 别的颜色, 别的种类. 함께 해보실까요? 别的东西, 别的颜色, 别的种类. 여러분들도 따라해보세요. 别的东西, 别的东西, 别的颜色, 别的颜色, 别的种类, 别的种类. 문장으로도 활용해 볼게요. 있나요의 요 말을 써서 다른 것 있나요? 요 别的吗? 그리고 대답할 수 있는 표현으로 없다를 써서 다른 것은 없습니다. 没有别的 라고 할 수 있겠죠? 有别的吗? 没有别的 함께 해보실까요? 有别的吗? 没有别的 여러분들도 따라해보세요. 有别的吗? 有别的吗? 没有别的 没有别的 이렇게 모든 강의 내용 맞춰보았고요. 마지막으로 주요 문장 5가지 복습 들어가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시작할게요. 젊은 사람들이 아주 좋아합니다. 很受年轻人的欢迎. 우리 가게가 가장 쌉니다. 我们电视最便宜的. 이것은 최신 상품입니다. 这是最新商品. 예산은 어느 정도로 생각하십니까? 预算大概多少? 다른 필요한 것이 있으십니까? 还要别的吗? 네, 이렇게 다섯 문장 복습까지 잘 따라오셨고요. 배워봅서 관광 중국어는 매일 새롭고 더욱 흥미로운 내용으로 여러분들께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다음 주에 뵐게요. 여러분, 再见! 再见!